대장대병 준비된다. 네, 총대장님 준비됐습니다. 눈을 준비됐습니다. 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오늘은 뜨터뷰에 이어서 조지자 쇼 번외편 노래방 대결까지 무려 1시간 반 동안 두상과 함께할 소중한 게스트죠. 두상의 공식 질문 폭격기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네네네. 네. 야, 그나저나 저 연장근무까지 예 옥새를 찍어줬어요. 아, 그럼요. 감사한 날이죠. 네. 예. 아니 그 조은아래 아나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아까 봤는데 예 네. 아직 예 냉각수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한테 다시 한번 덤비다니. 아. 이거 참 이거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0이라도 이기겠죠. 예.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이길 것 같다. 네네. 네. 오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아, 목 안 풀고 해도. 아, 그럼요. 아하, 네. 얼리 모닝 워터 안 마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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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 주인공 윤태가 소개해 주죠. 네, 오늘 이 시간은요 한국 e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40대 희망 새로운 중년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브로게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한자로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스트리트 파이터 5 국가대표로 참가해서 금메달을 딴 김관우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오래 살고 오. 봐야 돼. 오락실 많이 다닌다고 우리가 채찍집 맞았었거든요. 예,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예. 와, 아니 금메달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우리 직접 들고 오셨어요. 네네네네. 네, 좋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니 전 처음 보는데 와. 이렇게 와. 케이스 안에 있고요. 와. 이제 꺼내면 그 줄 어디 있어요? 줄 이런 식으로. 아, 항저우. 그렇습니다. 2022. 야, 진짜 예쁘다. 두께감, 이 무게감. 이거 아직 안 들어보셨죠? 네. 멋있다, 멋있다. 아, 이거 들어보시는 분들 다 깜짝 놀랍니다. 무겁군요. 아, 꽤 무거워요. 네. 우리 이따가 요거 끝나고 이따가 목에다 한 번씩 이렇게 걸어봐야지. 진짜. 예, 진짜. 예. 아, 와. 야. 김경수님께서 김관우 선수 나오신다고 해서 지금 전 직원 일손 놓고 보라 켜고 보고 있는데요. 화면에 완전 아이돌처럼 나와요라고.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나이가 정확히? 정확히 이제 79년생이고요. 네네. 44살입니다. 와. 진짜 동안이시잖아요. 44인데 야, 청춘으로도 예, 동안으로도 금메달 땄네. 네. 아니, 뭐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항상 젊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요. 아하. 그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미혼이라. 야, 근데 이제 그 젊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 이 오락 게임이 아무래도 뭐 우리 그 아이들 게임이니까. 아,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약간 동안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이러면 네네. 전 집 밖을 안 나갑니다. 내가 이랬거든요. 아, 자외선을 안 받는다. 아하. 근데 약간. 그렇죠. 방구석에만 있지 않으셨어요? 방구석도 있고요. 혹시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좀 이제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도 관리 또 하셨구나. 아, 관리 철저하게 해야죠. 네.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보통 한 얼마나 돼요? 일주일에 한 보통은 한 7일에 있으시죠? 아, 7일까지는 아니고 한 5일 정도는 집에 있지 않았나. 아~ 일주일에 5일이면 거의 뭐 저 아는 네. 화분이랑 똑같이 있네요. 예. 비 올 때 네. 잠깐 내놨다가 아, 네. 비 맞게 하고. 네. 야. 어. 야, 우리 김관우 선수한테 결승전 이 경기 하이라이트에 달린 이 댓글. 윤태가 몇 개 좀 예, 보죠. 네. 79년생 맞나? 미친 동안이네. 햇빛을 안 봐서 그런가? 빠밤. 네. 이름도 관우라니 진짜 멋있다. 축하드립니다. 감격한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30년 게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듯. 야. 30년 게임 인생. 30년 이 게임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김관우 선수가 처음에 오락했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때죠. 얼추 한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2학년도 아~ 좀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이제 오락실 가서 네네. 뭐 게임을 하고 아하. 뭐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오토바이 게임도 하고 아하. 무슨 뭐 로봇들 나와서 로봇 레슬링 같은 것도 하고 네네네. 네.
원더보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던 그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옛날부터 엄청 좋아하셨네요. 게임을. 게임 자체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아하, 저희 때도 그 오락실 없었으면 베이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저희 때는 그렇죠. 이제 셀로판 종이로 해가지고 위에 빨간색 파란색 벽돌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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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카노이드. 예.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저 흑백으로 된 이제 자동차. 방구차 같은 거. 근데 방구차는 그거보다 한참 더 그냥 공룡 세대예요. 공룡 세대. 아 너무 갔나요? 그것도 셀로판이에요. 네, 그랬죠. 그다음에 킹콩, 인베이더, 인베이더 뭐 너구리, 예, 등등 뭐 다 나왔었죠. 예. 너구리 진짜 재밌었습니다. 에헤. 뭐 혹시 저 우리 윤태는 뭐 아는 게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우리, 네. 전 지금 말씀하신 게임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윤태가 했던 게임 그때. 저 진짜 어렸을 때 뭐 예. 슈퍼 땡리오 뭐 이런 거. 아하. 네, 네. 그리고 뭐. 이름을 말해도 상관없나요? 근데 아, 뭐 갤러그 같은 거 이런 건 알아요. 네, 이런 건 어렸을 때 그 게임팩 같은 거 사주셔가지고 동생이랑 하고 했었거든 집에서. 아 집에서 하셨군요. 네. 아. 근데 이게 그 김관웅 선수 계시지만 딴 게 아니고 이게 집에서 하는 거보다 오락실 가야죠. 그게 야구장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집에서 하면은 편안하게. 아. 그렇지, 그렇지. 눈치 볼 거 없이. 우리 때는 50원씩 넣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게임할 때 돈이 들어가야 진심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반전에 몇 푼 내는 거는 약간 좀 덜 떨림이야. 네, 진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윤태 요거 좀 한번 물어봐요. 예. 이게 진짜 그냥 남들이 딴 금메달보다 훨씬 정말 가슴이 먹먹할 것 같았거든요. 금메달 따고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렇죠. 제가 게임 인생에서 이게 금메달을 따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 금메달까지 따고 그 현장에서 이제 목에 금메달을 걸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느낌이었고요. 오. 처음에는 오히려 좀 실감이 많이 안 났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는 그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정말 기분 좋고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게 문득 생각나는 건데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술 많이 먹은 양으로 하면은 뭐 금, 은, 동 주면은 어디 메달에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심사위원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심사위원. 아, 나는 현역은 안 되고. 네네네. 야. 심사위원, 진짜. 야, 진짜 이게 사람이 이제 그 지구력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애국자입니다. 네. 예.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네네.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미 유명한 김관우 선수지만 혹시나 더 궁금할 열렬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질문 폭격기 윤태진의 프로필 폭격 타임. 우리 김관우 선수님은 제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김관우 선수의 별명은 격고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게임한다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게임 대회에 입상한 적이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7년 동안 같은 게임 캐릭터를 고집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 프로필 격고가 뭐예요? 격고? 네. 격고가 사실 여기서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요? 격투 게임 고인물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격투기 쪽에서는 이제 현역으로 뛰기에는 너무 네. 노장이다. 그렇죠. 정말 오래 있었다. 근데 별명이 이거 처음 오늘 들으신가요? 네, 저는 처음 들어요. 원래 그 별명이 따로 있으세요? 별명은 이제 원래 제가 쓰는 닉네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M 리자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리자드님 뭐 그런 식으로 부르죠. 그러면은 그 운동 선수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딴 게 아니고 그쪽 그 e스포츠 요쪽에서 그 전성기 나이는 한 몇 살까지 봐요? e스포츠에서 보통 전성기 나이는 이제 10대 중후반부터 맞아. 한 20대 초 맞아. 군대 가기 전 한 요 정도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굉장히 낮은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네. 그 뭐지? 롤도 보면은 그렇죠. 엄청 어리잖아요, 친구들이.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페이커가 오히려 이제는 너무 나이가 많은 네. 편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손 놀림이 이제 빨라야 되니까. 그 막 두뇌 회전 같은 것도 네네. 그렇고. 그런데 이미 이제 선수님은 그런 거 무슨 상관? 약간 이러면서 금메달 딱 따버리신 거죠. 나는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것뿐인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전성기 나이에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거의 뭐 공룡이네. 아니 그럼 그 격투 게임은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타이밍도 되게 좋아야 되고 이 선수 플레이 파악도 해야 될 것 같고 생각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게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손놀림 그리고 또 이제 뭐 반응 속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에이징 커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네. 격투 게임은 또 그 외의 요소들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저 말고도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도 좀 더 활동을 오래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이쪽 장르에서 뭐 심리전이라든지 그런 상대와의 그런 심리 대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든지 아니면 대회에서의 긴장 컨트롤 그런 경험으로 인한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또 이런 노련미로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하. 그럼 격투 게임 심리전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멘탈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 이제 막,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주먹을 쓸까 그러니까, 다리를 쓸까 주먹만 돌아갈까? 계속 멀리서 써 계속 미세하게는 어느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올 것인가 그럼 그 타이밍에 살짝 뒤로 빠졌다가 헛치는 걸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더 먼저 때려서 카운터를 노릴 수도 있고요. 야 이게 손으로 하지만 UFC네 정찬성이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거리 그 사람을 있고. 쓱 보고 거리 싸움. 네네. 와 주먹을 뭘 낼까. 그렇죠. 저도 우락실 가면 격투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전 무조건 닭돌이거든요. 그냥. 그냥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탁탁 두 번 해가지고 때려야겠다. 으악 하고 예. 으악 하고 달려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그 저 우리 윤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격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일단 먼저 디펜스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좀 그 육각형의 그런 맞아. 가지고 있다라고 진짜로. 육각형의 그런 스탠스를 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좀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또 빠질 때는 빠지고 그런 걸 좀 적절히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선수는 공격적인 선수구나라고 딱 명확히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인 줄 알고 준비하면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게 상황에 따라서 엄청 네네, 맞아요. 잘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돈의 싸움이네. 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운동도 진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김성근 감독님도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돈의가 안 따라주면 이 운동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맞아, 게임. 게임도 마찬가지야. 진짜 게임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양무성님 문자 왔습니다. 네. 김관우 선수님은 몇 살 때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게임은 정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 말씀하신 그 문방구 앞에 30원짜리 넣고 그때 진짜 셀로판 이렇게 붙어있었고 그렇지 그렇지 로판이 해줘야지 네, 그때 당시 제일 좋아했던 게 아마 그린베레라는 게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군인이 가면서 이제 잡혀있는 포로들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린베레. 진짜 좋아했었고. 윤태 오늘 나이가 슬쩍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막 수류탄 같은 거 던지는 거. 네, 수류탄 던지고 처음에는 이제 칼만 들고 싸우다가 적의 무기를 뺏어서 이제 화염 방사기도 슉 쏘고. 2인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인 전용이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윤태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2인짜리 게임도 많았어. 많았죠. 그 비행기로 같이 쏘고. 네, 많게는 4인용 게임도 있었고요. 오락실에서 게임기 두 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쓱쓱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어렸을 때도 그 게임을 잘했어요? 뭐 몇 판 깼다 몇 판 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때는 정말 어렸을 때는 이제 잘 못했고 그때는 형들을 우러러보고 그래 이제 게임을 했었죠. 근데 네.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실력이 올랐고 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슈팅 게임 같은 거 이제 동네에서 하면요 하고 나서 딱 이제 끝났네 하고 뒤를 돌아보면 갑자기 갤러리들이 그렇지 뒤에 모이지 잘하는 사람한테 네. 왜냐면 그분들이 보지 못했던 스테이지를 내가 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나도 그 갤러거 한참 할 때 99판 깨면은 다시 첫 번째 판으로 가거든요. 슥 보아주는 거지. 그러면 뒤에 갤러리가 싹 쌓여 있는 거지. 그쵸, 그 맛에 한 거예요. 네, 네, 네. 예. 99판까지 어떻게 깨요? 대단하시다. 돈을 많이 넣어야 돼요. 예, 예.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혹시 게임을 하다가 손에 쥐난 적은 없으신지? 손목도 많이 게이머들 손목이 아파하죠. 약간 피곤한 적은 있는데요. 그렇게 피곤한 적은 없어요. 타고나셨구나. 네. 거기에 빠지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게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작전 타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잠깐 쉬었다 갈 때 네. 그러면 감독님 계시잖아요. 네.
그럼 맞아, 감독, 오늘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오, 감독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감독님이랑 뭐 어떤 대화를 합니까? 이번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서 이제 국가대표 각 종목마다의 감독님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번에 처음 사실 저도 제가 하는 종목에서는 감독님이랑 연습을 한 게 제일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훈련을 할지라든지 그런 일정을 다 짜주셨고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아니,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훈련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밥 먹고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이번에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만 단순히 게임을 오래 하는 건 사실 제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을 했고요. 거기서 감독님이 이제 제 훈련에 필요한 선수들 리스트를 뽑고 다 연락을 해서 정말 우리 감독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감독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독님 성함이? 강성훈 감독입니다. 강성훈 감독님 이번에 같이 골드 메달 만들었네.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이 없었으면은 제가 금메달 절대 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윤태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하나 가죠. 네, 초록 검색창에 김관우 세 글자를 검색하면 김관우 이름 아래 직업이 뜹니다.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로 적혀 있는 김관우 선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입니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2부에서 더 많은 게임 갑상선 돌려보죠. 이따 뵐게요. 질문 장전 아두개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에서 얘기 나눈 프로필 한번 이어서 또 살펴볼게요. 네네. 게임할 때 혼냈던 유일한 어른이 어머니였다고 하는데 사실 어렸을 때 게임 많이 하면 혼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니, 혼나지. 네. 예. 뭐 얼마나 혼나셨나요? 막 거의 뭐 집에 갈 것도 없이 그냥 뭐 오락실 앞에 길바닥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오락실 앞에서 막. 그렇죠. 제가 오락실 자주 가니까 어디 가는지도 아셔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엄마 찾아올 때 됐다 그러면 이제 또 촉이 와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의자 사이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걸 또 오락실 아저씨가 또 야 너 임마 엄마 찾으러 왔어 임마. 그걸 또 오락실 아저씨가. 근데 오락실 아저씨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김관우 선수가 큰 고객인데. 그렇죠. 아니야, 고객이 아니다. 50원 놓고 너무 오래 하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네. 좀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그 나이 때는 이제 다들 반대를 하죠. 그쵸? 야, 공부해라 이렇게 되는데 몇 세까지 이렇게 반대하다가 계속 이제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게임 하는 거를 크게 반대하신 거는 사실 초등학생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막 뭐 오락실 가지 마라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셨고요. 네네. 그냥 집에 일찍 들어와라 정도만 얘기하셨었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이제 게임 뭐 중고등학교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공부도 좀 되니까 이제 터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공부 초등학생 때는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중간은 간 것 같은데. 적당하게. 어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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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하게. 꼴찌는 아니셨나 봐요.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고향이?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 네, 아버지는 이제 충청도시고요. 아니, 야, 어떻게 44시지?
그렇죠. 아니 저는 네네. 그 게임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계속 하셨으니까. 계속. 이게 사실 국가대표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없었잖아요, 없었을 거니까. 네, 그냥 저는 재밌으니까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즐겼을 뿐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즐길 수 있었던 게. 야, 전생에 잘 살았나 보다. 아니 근데 이렇게 와. 뭐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텐데. 네. 그렇죠. 이제 선발전을 통해서 이제 우승자만이 네. 이제 국가대표가 네.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집중해서 했던 게 결국엔 제 실력으로 우승해서 국가대표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복대를 너무... 달고 이번에 이제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예. 어머님이 예 문자를 이제 주셨다고 하는데 보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던데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어머님이 아직 좀 그 스마트폰을 다루는 게 아직 그 익숙하지 않으십니다. 네. 이렇게 타자 같은 거를 잘 못 치시는데 딱 그런 타자였죠. 나 너무 좋아. 너무 그러면서 그 문자를 또 치기 힘드신 문자를 좀 이렇게 나름 장문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처음 문자를 받았을 때는 그냥 좀 이게 알게 되셨구나. 제가 자세히는 안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셨구나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그 문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문자 보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가 맞아, 떠오르면서 맞아. 좀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게임으로 국가대표가 됐고 거기서 또 금메달까지 땄다라는 거를 네. 어머님께서는 진짜 너무 신기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야 우리 아들이 오락 잘하더니 시진핑한테 금메달 따갖고 그래, 왔어. 그래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강정 가서 네. 우리 아들 게임한다고 너네가 뭐라 그랬지? 시간이 말해주는 거야. 애국자잖아. 네. 자,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게임 대회에 입상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원래는 그럼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도 게임 관련이었습니다. 게임 개발자로 있었고요. 좀 오래 했었어요. 한 15년 정도. 그럼 뭐 어떤 것들 개발한 거예요? 뭐? 개발한 게임들도 이제 막 잘 나가는 유명한 게임들은 아니었는데요. 그것도 대체로 이제 격투 게임 관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 회사에서 미리 알고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력을 알고. 네, 격투 게임에 관련해서 좀 많이 알 테니까 여기 우리 회사 와서 같이 만들자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 격투 게임 그 라인에서는 선수님이 되게 엄청 그 유명한 분이셨던 거네요. 격투 게임 쪽에서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오랫동안 옛날에 이제 97년도 막 그때부터. 국내에서 뭐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만한. 97년도서부터 그러면 그냥 권투로 계속... 따지면 저 알리네 알리.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으니까. 와, 그럼 회사는 언제 그만둔 거예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한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코로나 되고 나서 이제 뭐 재택근무하다가 또 출근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그만두고 이제 좀 게임 쪽에 좀 더 몰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로 뽑히면서. 이제 성남 스피릿제로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프로 게이머가 됐죠. 그럼 그쪽에서 이제 월급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쪽에 지원이 이제 나오게 되죠. 아니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뭐 국가대표 이제 연습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둔 상태에서 이제 게임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게임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돼야지 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흐름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 게이머가 된 게. 이게 럭키한 것도 실력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부분이 좀 럭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난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뭐 윤태모 딴 게 아니고 지금 뭐 만나는 예, 인생의 반쪽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정말 솔로입니다. 예. 정말 솔로. 정말 솔로. 진짜 솔로입니다. 예, 진짜 야 이거는 솔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겠네. 정말 솔로. 솔로입니다. 나는 솔로 아니고 정말 솔로. 아니 그러면 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상형.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뭐 착하면데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는 뭐 키가 커야 된다 아니면 귀여운 스타일이다 뭐 진하게 생겼다 뭐 잘 생겼다 뭐 이쁘다 뭐 구체적으로 사람 인연 모르니까 이렇게 막 마르고 날씬한 스타일보다는 좀 이렇게 건강한 스타일 글래머러스한 여성분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굉장히 글래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관우 선수가 보니까 웬만
이 사람은 날렵하잖아. 솔직하시다. 그래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게 시원해요. 솔직해. 그래. 뭐, 네. 전 뭐 저 뭐 현모 양처요. 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에이. 아 그거는. 그럼. 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래서 정말 솔로셨다. 그래서 정말 솔로인가요? 아 장난이고요. 네. 자,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이덕화님께서 김관우 선수님 게임 내 연애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야 어렵다. 너무 잔인해. 와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참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그치, 저는 만약에 나야 게임이야. 만약에 맞아, 나야 게임이야. 김관우 선수 입장이에요. 네. 김관우 선수 입장이야. 근데 내 진짜 이상형이야. 이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어. 딱 그런 여성대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게임. 나는 연애 선택하지. 그런데 그 여자가 나야 게임이야. 왜 이렇게 게임 많이 해?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뭘 포기하셔야 돼? 하나 포기해. 나랑 헤어지든지 게임을 관두든지. 야 이게 이제 막바지야 왔어. 엄청 이상형 글래머러스 진짜. 아 이거 제 이 앞날의 연애 생활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 하고 싶은 거 고르시면 돼요. 나 같으면 연애야. 왜 나는 왜 금메달을 따봤기 때문에. 난 이제... 못했으면은 연애라고 하겠지. 아, 이제 은퇴할 수 있다. 항저우 가서 따갖고 왔고 사사안이에요. 사사. 예예. 지금 일단은 그러면. 저 연애로 선택하겠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겠다. 그래 멋있다. 연애를 선택. 아 연애를 선택. 그렇지. 연애를 선택. 아~ 네.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게임하는 걸 조절해 보겠다. 아 네.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조절 못하더라.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절대 조절 못합니다. 야 그나저나 여기 감독님 모셨는데 큰일 났다고 공기 빠졌다고. 이제 금메달 하나 따기 시작했는데. 아 이제 네. 바로 탄력 받았는데. 여자를 골랐습니다. 이제 물 들어왔는데. 예. 자 윤태. 네, 자 앞에 내드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김관우 세 글자를 검색하면 김관우 이름 아래 직업이 뜨는데요.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로 적혀 있는 김관우 선수의 직업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네. 최지영님 정답 프로게이머. 요즘 꿈이 프로게이머인 아이들이 많아요. 선수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 네. 저도 프로게이머인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무작정 게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나름 이제 또 이런 국제적인 큰 대회에서 또 상위권으로 가야 많이 또 프로게이머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게임을 실제로 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맞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렇지, 많고 그렇지. 어떤 뭐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그리고 인성이라든지 그럼, 그럼. 그리고 또 게임 실력뿐만이 아니라 신체 컨디션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맞아. 계속해서 대회에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 참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스케줄을 또 소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력 단련도 전혀 늦추시면 안 되고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이 부모님에게 또 이 효도 또 계속 해야겠죠. 아 네. 부모의 지원도 또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프로게이머들이 생각할 게 많네요. 맞습니다. 진짜 신체도 네. 건강, 운동도 맞아, 열심히 맞아. 해야 되고 맞아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뇌 회전을 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요.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맞아, 맞아. 정신이 건강해야 게임을 또 잘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네. 이게 왜냐면 몸이 피곤한데 자기 몸이 괴로운데 네. 어떻게 건강한 생각이 나고 맞아, 어떻게 건강한 게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5345번님 정답 프로게 게임만 하는 중2 아들 매일 혼냈는데요. 김관우 선수 보고 마음을 바꾸었어요. 아들 프로게이머 될 수 있게 열심히 해라. 와 이제는 게임을 열심히 하라는 야.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 갑자기 뭐 이제 딱 갑자기 공부하고 있으면 이제 아들 게임하고 있지? 아이고 공부하고 있네. 그러니까 큰일 날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아들 밥 먹고 게임해라. 밥은 먹고 게임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과일 예. 먹으면서 게임해. 뭐 이런 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기회. 네. 자 선수님 정답은 뭔가요? 프로게이머입니다. 네. 네. 백화점 상품권 받을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야 이거 아시안게임 그 금메달리스트 군 면제 되는 겁니까? 되죠. 병역 특례자라는 그런 맞아. 호칭이 생긴 이제 달게 됐죠. 제 이름 앞에 이제. 근데 보니까 여기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민방위가 끝났다. 그렇지. 민방위도 끝나는 바람에. 네. 네. 특례는 실질적으로 받지 못했고요. 머쓱하게 돼버렸네요. 이게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네. 민방위 끝나면 이제 다 됐다고. 청춘 갔다고. 끝났다. 아니 인정을 합니다. 아, 국가에서도 부르지 않는다 이제. 찾지 않는다. 정말.
야, 아니 그러면 군면제를 이제 못 받았으니까 네. 뭐 아, 나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런 소원 하나 이제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솔로 아닙니까? 저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기 그 만남 주선 한번. 야, 그래 그래. 아, 사람이 머리가 좋네. 안 잊어먹네. 제가 이제 그 연애를 선택하겠다고 또 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연예인으로 따지면 뭐 외국 배우도 될 수 있고 네. 여기 대한민국 뭐 배우 가수분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혹시 생각나는? 팬. 나 이분 팬이다. 제가 사실 연예인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국내로 지금 떠오르는 거는 가수 에일리. 알았어. 알겠죠. 아, 알았어. 네. 와, 알고, 네. 완전 알겠어요. 아, 완전 알겠어요. 야, 네.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다. 느낌 와, 옵니다. 네. 진짜 글래머러스하고 건강하고. 포리노로 따지면 연세네, 비연세. 그쵸? 키 크고. 와, 와. 어렵다. 아, 와. 내 아는 동생 중에 있습니다. 아, 있나? 네. 네, 네. 와, 네. 진짜요? 예. 아하. 감독님 울고 계신 거 아니죠 밖에서? 아, 노래 들으면서 네. 계속해서 한국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에게 궁금한 점 네. 아낌없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윤패 이럴 때 엘리 거 틀어야지. 아, 이 사람아 좀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엘리 거로 좀 미안한데 엘리 거 좀 올려요. 네, 김관우 선수님 모시기 힘든데 일단 듣고 그래요. 네. 네. 윤태 슬쩍 바뀐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에일리의 보여줄게. WN 웨일 원래 노래였는데 네네. 에일리의 예. 보여줄게로 바꿨습니다. RPG 샤이니였죠? 제작진이 아, 아주 서든리하게 예, 아, 선곡을 바꿨죠. 아주 비지하게 김관우 선수님의 이상형 에일리의 보여줄게 예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아? 보니까 에일리 씨도 게임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하, 근데 그래요? 총 게임을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네네. 게임 엄청 좋아하시는. 야 우리 저 감독님은 여기서 슬쩍 보이는데 거의 뭐 얼굴이 석고보드 됐네. 선수님 표정은 지금 너무 밝은데. 그래, 네. 한쪽이 맑으면 한쪽이 우울한 거지. 아 몰라. 네. 몰라요. 네. 안 좋은데? 네. 자, 김관우 선수님 앞으로 온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7900님. 다른 e스포츠 선수들은 개인 장비를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던데 스트리트 파이터 선수도 가지고 다니는 장비가 있나요? 스트리트 파이터 겨루고 싶다는 초딩들의 도전은 금메달 이후 혹시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아, 추석 때 이럴 때 뭐 네. 삼촌 저랑 한번 하면 안 돼요? 뭐 이럴 수 있거든. 네. 일단 장비가 혹시 따로 있나요? 장비 따로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예, 그... 옛날에 오락실에서 썼던 그 스틱이랑 네. 버튼이 있는 네. 그런 네네.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동그란 거. 네네네. 그, 그거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실제로 이제 제 장비가 있고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결승전에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저 감독님 장비를 써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제가. 아, 그 기가 있네. 네. 정말 영광스러운 참 웃기기도 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 궁금한데 감독님이랑도 같이 연습 경기 많이 하시나요? 꽤 했습니다. 감독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막 선수들만큼은 안 되지만은 네. 감독님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데는 충분히 그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누가 더 그러니까. 많이 이겨요? 그건 당연히 제가 아니 그래도 감독님이 이길 때도 있죠. 있죠. 그럼 어느 때 3% 정도? 그러면 3% 3%라고 얘기했는 3%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감독님이 어느 때 감독님한테 어느 때 지는 것 같아요? 김관우 선수가 감독님이랑 하다가 제가 이제 아 이때쯤이면은 감독님의 눈초리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을 때 조금 사회생활이 필요할 것 같을 때 접어준다. 접어주는 거야. 10%도 접어준다. 이제 좀 더 하면 화내시겠는데 이럴 그렇죠,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이니까 저절로 빠질 거니까 앞으로도 이게 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재밌네요. 네. 자 5398님께서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 중에서 본인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그리고 뜨영과 윤태진 아나운서와 닮은 캐릭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저와 닮은 캐릭터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캐릭터죠. 배가라는 캐릭터고요. 배가. 굉장히 이제 당연히 이제 저랑 닮았으니까 잘생겼고요.
아무래도 닮은 캐릭터를 해야지 또 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맞아 맞아. 네. 좀 이렇게 좀 결이 비슷해야지. 아, 그렇습니다. 네네. 느낌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윤태는 혹시 뭐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춘리가 떠오릅니다. 아, 그래. 춘리. 맞아 맞아. 네. 춘리.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제일 이쁜 캐릭터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역시나. 네네네. 네. 예. 에일리는 어디 쪽이에요? 야, 에일리도 그 춘리라고 생각합니다. 겹치는 거 아니에요?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태님은 이제 그 외모라고 얼굴 외모라고 보면요. 네네. 이제 에일리님은 이제 탁 몸매가. 아, 야 머리가 똑똑하네. 아 머리가 똑똑해. 네네. 네네. 뚜영은 뭐 누구 혹시 있을까요? 뚜영은 이제 또 블랑카라고 있습니다. 아마 네네. 아실 것 같은데. 아, 저 알아요 블랑카. 정말 그 야성미 그 자체. 그 야생 어허. 그리고 또 전기가 또 이 팍팍 튀는 이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어허. 계속해서 굴러다니고 뛰어다니는 어허. 뭐 그런 느낌 몸에서 네. 한전 나오는 사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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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앞으로 전기세 걱정 없고 아 잘 받아 먹네 잘하신다 선수님 그래요 3709님 선수님 은퇴 후에 계획이 있나요 혹시 나중에 추억의 오락실과 게임방을 운영하고 싶은 계획도 있으신가요 야 좋다 네, 와 이제 어렸을 때는 진짜 꿈이 진짜 오락실 아저씨 그럼 내가 오락실 아저씨면 진짜 마음 놓고 게임 아무거나 할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런 꿈이 있었죠. 근데 야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사실 뭐 은퇴 후 계획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독하셔야죠. 감독도 될 수 있으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아니, 저기 감독님 계신데 아니 아니 은퇴 후에 은퇴 후에 아니 감독님 계시 지금 너무 훌륭한 감독님이시지만 선수님 네. 은퇴 후에 네. 한정희님 네 선수님 에일리 씨랑 게임하게 되면 일부러 져주실 건가요?라고. 많이 가르쳐 주고 이제 좀 적절하게 해야죠. 지고 이기고 하면서 또 이 조금씩 거의 뭐 지금 여기 컨디션은 뭐 거의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이미 스트레이닝 다 끝났고요. 예. 연애로도 이제 금메달 따겠네. 네. 자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윤태준 아나운서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건우 선수 예 함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릴게요. 다시 태어나도 프로게이머 하시겠나요? 아, 저는 무조건 다시 합니다. 아, 다시. 네, 이미 옛날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네네. 아, 내 인생에 게임을 한 거는 정말 만족스럽다. 후회는 없다. 옛날에 이미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가대표가 네. 아닐 때도 네. 이미 한 20살 때쯤에 이미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인생에 게임을 즐긴 건 후회는 없다. 근데 지금까지도 해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경험을 또 했고요. 20살 때 이미 인생에 대해서 이제 예, 느꼈네. 네. 인생을 부감으로 봤네요. 아, 그러면 좋은 인생이었죠. 아, 20살 때 그러면 24년간 뭐 약간 뭐 파장은 있었겠지만 계속 해피하게 살았다. 네. 네네. 자, 다음 주에 만나볼 뜨터뷰 주인공은 뜨거우면 지상렬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별그램 sbs.hot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건우 선수 오늘 뭐 어땠어요? 아, 오늘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지상렬 씨도 보고 네. 네, 정말 감독님이 정말 이쁘시다고 차 타고 오면서 아, 엄청 말을 많이 해서 계속 한 열 번을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난 감독님 스타일인가 봐. 아니 저도 예. 네 너무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김건우 선수 윤태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